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주신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새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달리다 보면 알림판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사인보드를 많이 만나죠. 속도 제한 알림판을 만나기도 하고요, 휴게소를 알리는 알림판도 만나기로 합니다. 또 졸음 쉼터의 알림판도 만나기도 하고 이제 전용 차선 구간이 시작됩니다라는 알림판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알림판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 1차선에서 바깥 차선으로 나가야지 다음에 휴게소를 갈 수 있겠구나. 아, 1차선으로 달리다가는 전용 차선 위반을 범할 수 있겠구나. 빨리 벗어나야지. 속도가 내가 빠르구나. 좀 줄여야 되겠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편안함까지도 이 알림판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림판만 잘 보고 운행을 해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의 이 사인보드가 주는 것은요, 운전자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정보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레이스,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알림판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약속된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생명의 사인보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알림판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도 구원의 알림판,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알림판은 이 구원의 알림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죽음을 향하여 다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알림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은 내려오셔서 어떠한 고초를 치루셨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라는 3인칭 대명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행색이 초라했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너무 행색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대 사람들조차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 정작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무시했고 조롱했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길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화려하고 멋지고 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개선장군처럼 등장해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볼품이 없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멋지고 화려하고 강한 모습이 아닌 보잘것없고 약하며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기왕이면 강하고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왔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믿었을 텐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 인간이 죄를 졌을 때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내 대신 동물이 피를 흘려 그 피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죄를 씻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 때 어린 양이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자신이 지은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안수하여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은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 사람이 목도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개선장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실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깊은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실 그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했던 민족 아닙니까? 말씀, 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을 쳤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정말 거짓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이 죄악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유대 민족도 죄악의 렌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했고 조롱했고 그분을 내몰았던 것을, 십자가에
형으로 내몰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연약하고 부정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도자, 보호자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렌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렌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믿음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예전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믿음이 식어서, 아니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덧입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보호자와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가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면,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고난과 고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그분은 책망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형벌을 당해야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이 고난과 형벌을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겼고 조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전체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 댁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댁을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집사님께서 한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인은 집사님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의 흉터가 있으셨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은 저를 태중에 임신했을 때 팔과 다리에 뜨거운 물을 잘못 쏟아져서 심각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이 화상을 치료하려면 스테로이드제를 이렇게 맞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태중에 있는
이 태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은 치료 대신 인내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심하게 남았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출산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어릴 적엔 그것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고운 피부가 아니라 딱딱하고 붉게 보이고 무섭게 느껴지는 그 피부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엄마를 만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엄마의 그 살을 볼까봐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엄마가 학교에 가는 것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어머니께서 왜 심각한 흉터를 이렇게 가지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어머님은 인내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그 다음부터 어머니의 그 흉터를 통하여서 내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고단할 때, 열등의식이 가득할 때 어머님이 흉터를 만지고 보면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어머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저에게 부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엄청난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엄청난 고초를 당신이 직접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허물, 우리가 지은 허물이 그를 찔렀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엄청난 희생을 치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허락된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는 죄와 버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보장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영적인 자존감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너의 미래는 불안할 거야, 실패할 거야, 너는 죄인이잖아, 이 죄책감,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우리는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단이 쳐놓은 이 장막 안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 가운데 위축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죄책감과 죄악과 불안 가운데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어놓은 연약한 존재라는 프레임을 다 걷고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0절 후반전에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살게 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되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분의 한 분의 죽음은 한 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생명들이 다시 한번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값없이 받은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은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아주 값비싼 구원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그 희생제물은 값없이 내어주신 은혜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랑이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이지만 그것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아주 값비싼 구원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사랑을 덧입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이 장막 안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쳐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갇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전진하고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첫 번째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당해야 할 책망과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오늘 이 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어둠의 영을 물리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